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보지는 않았지만 나라 국간에 손실을 끼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1심 선고 형량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달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장기간의 대규모 국고 손실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선고 결과와 합치면 1심 형량은 32년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아 쓴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상납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은 바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무죄 선고와 관련해 나라 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 뇌물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을 모두 마친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에도 재판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